동래구의 고질적 문제 중 하나는 심각한 주차난입니다. 주차면 확보를 위해 들어가는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이런 여건 속에 사용하지 않는 땅을 주차장으로 개방한 주민도 있습니다. 최현광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래구 충렬사 인근. 장준용 구청장이 주차장 담당 부서와 방치된 사유지를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충렬사 방문객의 주차 문제를 일부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차량을 주차하기도 힘들고 그 주차 위반이 너무 많고 이래가지고 교통도 많이 막히고 이래서 이 부지를 사서라도 우리 주민들한테 주차장으로 만들어주든지 해서라도. 실제로 동래구의 심각한 주차난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동래구에 등록된 자동차는 10만 1,300여 대. 하지만 공영, 민영 주차장을 포함한 전체 주차 면수는 7만 1,600면에 그칩니다. 여기에 관광객 등 외지인 주차 수요를 더하면 주차난은 가중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차 공간을 늘리고 싶어도 치솟은 땅값이 걸림돌입니다. 동래구에서 한 면의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1억여 원의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런 가운데 온천동 빌라 밀집 지역에 쓰지 않는 땅을 무료 주차장으로 내놓은 주민도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이 주차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 우려도 생기자 선뜻 마음을 먹은 건데 24대를 댈 수 있는 공간이 생겼습니다. 구청에서 저렇게 민원들을 위해서 저렇게 발벗고 나서는 걸 보니까 그냥 노는 땅이니까 그냥 줘도 되겠다 싶어서 그냥 그렇게 준 거예요. 별 의도는 없습니다. 매번 주차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던 동래구도 이번 부지 무상 사용 협약 사례를 통해 주차난 해소에 하나의 해법을 마련했습니다. 주변에 주민들께서도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데 저는 그 고마움을 그분에게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무기한 개방에는 어려움이 있어 공공기관 주차장 개방 등과 같은 지속 가능한 해결책의 필요성도 함께 제시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최현강입니다.